당신은 곧 러스트 스파크의 정신적 지주가 될 거예요. 걱정이 많군요. 비전투 인원은 최대한 대피시켰어요. 줄리앙만 그곳에 남으면 되니까요. 이건 본인이 원한 거예요. 당신은 BR-001을 어떻게 파괴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당신도 계속 이 점을 강조했잖아요. 왜 갑자기 다른 사람 걱정을 하는 거죠? 의미는 없어요. 지금 갑자기 구조대가 등장하면 집행위원회가 러스트 스파크를 의심하게 할 뿐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 아래의 괴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거대한 신디케이트에서 사라진 반쪽을 찾는 건 더 힘들어지겠죠.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물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오염방지 잠수 장비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염 차단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큐브도 전부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광산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부족하다면 피난처에 있는 러스트 스파크의 나머지 비축량을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크루가 연락하면 피난처에서 보내줄 겁니다. 이곳에 온 사람은 모두 같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디케이트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묻고 싶은 거죠? 황금 시대는 이미 끝났고 러스트 스파크는 그 시대의 유물이에요. 그들은 서구가 블랙링에 의해 명맥이 끊기고 도시국가에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걸 빼앗기고 철저히 버려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았죠. 썩은 시체가 되어 짓밟히고 구더기들에게 먹히고 조롱받으며 잊혔어요. 과거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공업제국은 이제는 녹슨 쇳덩어리로만 존재할 뿐이죠.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아야만 그들의 마음속 폐허를 재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빛을 잊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불나방이 되어 작은 불씨에도 자기 몸을 불사르죠. 하지만 그 불씨마저 부정한다면 이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죠? 가짜 희망을 꺼버리면 그들에게 진짜를 줄 수는 있나요? 게다가 여기에 남은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당신에게는 불공평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당신을 지도자이자 희망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이 배반할 거란 느낌을 주지 마세요. 러스트 스파크는 자신의 지도자를 위해 불길에 뛰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지도자의 배반에 대해 매우 민감해요. 오해를 산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은 유랑님 촌락에서 그 괴물을 물리치고 모두를 구했어요.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래서 싸우러 왔어요, 누나. 밖에서 온 누나예요? 근데 수행관이 잡아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저 데려가지면 안 돼요? 전 유랑님 촌락에서부터 여기까지 국장님을 몰래 따라왔어요. 이즈까지 발각되지 않았다면 저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가장 강력한 수감자도 불러왔어요. 그 수감자는 굉장히 강해요. 그녀가 저와 함께 국장님을 도울 거예요. 저도 러스트 스파크예요. 저도 싸울 거예요. 아빠, 엄마를 위해 복수할 거라고요. 큐브를 전부 가져가세요. 국장님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신디케이트를 되찾아주세요. 알겠어요, 지도자. 돌아가면 제게 답을 알려주세요. 잉크가 부족해요. 일단 어떻게든 피했으니 이제부턴 다들 각자 도망쳐요. 전 도망가지 않아요! 이거 나요! 저 싸울 거예요! 이번 작전의 성공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우리는 광산 가장 깊은 곳의 지형을 파악하고 많은 위협을 제거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제 아름다운 문장을 다 사용하지만 않았다면 이 공책에는 정보가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정보는 이미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다음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국장? 전 먼저 당신의 일행인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게요. 잠깐 눈 좀 붙이고 나서 절 찾아오세요. 얘기할 게 많으니까요. 헤카테, 이제 자야 해.
이 침대면 둘이 자기엔 충분해. 잘 준비해줬네. 하, 따뜻하고 포근해. 경계도 다른 사람이 서주고 있고. 눈 좀 붙일까? 난 앉아. 에이, 딱 봐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몸이 못 버틴다고. 요 며칠 대체 뭐가 불만이야? 뭘 하든 무신경하고, 국장이 널 찾을 때도 죽을 상인데다 싸울 때도 항상 혼자 달려들잖아.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없어. 난 화가 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 의미 있어! 너 때문에 내가 화났거든? 대체 뭐가 문제야? 난 이런 분위기는 싫다고! 앞으로 며칠이나 더 같이 있어야 하는데 할 말 있으면 지금 똑바로 해! 아니면 국장을 불러올 테니까! 국장님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 내 행동은 너와 상관없어. 우리의 임무는 국장님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뭐?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신경 쓰는 건... 네가 신경 쓰는 건 임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잠이나 자. 장갑차 세 대를 격파했지만 유랑민 거리의 서쪽이 돌파당했어. 카라는 정문에서 저항 중이고 줄리앙은 아직 살아있어. 다만 중상을 입었고 스스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 상황이 매우 안 좋아. 매우.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해.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해. 다음 호소문은 어떻게 써야 하지? 이카가 데려왔다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 예상은 했었어. 어머, 수업을 빼먹더니 학교를 그만둔 우리 개구쟁이 아니야? 선생님이 그리웠니? 방학이 길었는데 방학 숙제는 다 해왔니? 닥쳐, 더러운 까마귀. 혀를 확 뽑아버린다.